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여기 있는 고양이와 고양이가 여기 있는 아이템을 먹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고양이가 아이템과 부딪히면 고양이가 저 아이템, 즉 바나나를 먹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것이고, 그때 바나나는 사라지는 걸 통해서 고양이가 저 바나나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고양이가 저 바나나에 닿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고양이가 바나나에 닿았는가 또는 닿지 않았는가 라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고양이가 바나나에 보시는 것처럼 닿았다면 바나나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나나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죠. 자, 바나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바나나. 자, 그리고 관찰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 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마우스 포인터, 벽, 애플, 스프라이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프라이트 1은 이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고양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을 좀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야옹이로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야옹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야옹이가 등장했고요. 이 야옹이는 바로 이 고양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블럭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쯤에 어떤 말풍선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폴스가 됐어요. 즉, 야옹이에 닿았는가? 즉, 지금 바나나를 우리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야옹이에 닿았는가의 결과는 폴스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현재는 폴스이다. 자, 그리고 제가 야옹이를 바나나에 이렇게 닿게 한 상태에서 야옹이에 닿았는가를 더블 클릭하면 결과가 뭔가요? true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그 결과를 더블 클릭해보면 false가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야옹이에 닿았는가, 바나나에 있는 야옹이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이 블럭은 바나나와 야옹이가 닿지 않았을 때 false가 되고, 닿았을 때 true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블록, 야옹이에 닿았는가 라는 저 블록은 야옹이와 바나나가 닿았다면 true, 닿지 않았다면 false가 되는 아주 특별한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true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true예요. true, 참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더블 클릭했을 때 false가 되죠. false는 한국어로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야옹이와 바나나가 다 있나요? 다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거짓을 의미하는 false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와 야옹이가 닿았어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true가 돼요. true는 한국어로 참이란 뜻이에요. 즉, 야옹이와 고양이가 닿은 것이 참이다, 닿았다 라는 뜻에서 true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옹이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저 블럭은
두 가지의 값을 갖게 되는데 하나는 true, 하나는 false라는 이 두 가지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야옹이의 다한능가는 두 가지의 값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true. 두 번째, false. 자, 따라하세요. true, false. true, false. true는 참, false는 거짓. true는 참, false는 거짓. 고양이가 바나나에 닿았다면 참, true가 되고 고양이가 바나나에 닿지 않았다면 거짓, false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